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일반기획이사 2017년 9월 23일 4강. 자, 우리 1과목 재료역학 14개, 2과목 열역학 14개, 유체역학 좀 많이 뺐지 13개. 그럼 4과목, 5과목 우리 예상 잡아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10개 나오고 여기 10개만 풀었어.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역학에서 13개만 나오면 핵심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동역학. 동역학에서 3개 이상이 나오냐? 그럼 붙는 거야. 요게 핵심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과목, 5과목 풀어나가 보자. 자, 61번. 철강을 부식시키기 위한 부식제. 어휴, 가볍게 틀려줘야지. 61번. 틀려. 저는 체킹을 하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62번. 베빈메탈이라고 하는 베어링용 합금에 화이트메탈 하는가. 화이트메탈 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처음에 구리 들어가야지. 구리. 그 다음 SN 주석 플러스 SB 안티몬 플러스 PB 요거 들어가면은 우리는 요게 화이트메탈입니다. 그 다음 켈밋 요거 외우라 그랬지. 켈밋 요거 구리 도하기 납계 베어링이지. 납계 베어링 해서 고속 고하중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베빈메탈이 들어갔지. 베빈메탈 세 가지인데 구리 주석 SB 안티몬 하고 납이 빠진 거야. 그럼 여기서 세 개만 고르래. 그럼 구리 들어간 거 답 3번이래 뭐. 그치? 볼 것도 없는 거야. 3번 전기 전도율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들어간 것은. 오, 이것도 안 외웠지. 이게 포기. 다음 넘겨서 64번 게이지용강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게이지용강 HR 로크웰 경도 C 스케일 55 이상의 경도. 몰라. 담금질에 의한 변형 및 균열이 적어야 한다. 맞아. 오랜 시간 경과해도 치수 변화가 적어야 한다. 맞아. 열팽창계수. 야, 게이지용강이 구리하고 비슷하면 열팽창계수가 큰 거야. 취성이 크대. 잘 깨져. 답은 4번. 65번 심냉처리 다른 말로 서브제로처리지. 서브제로처리는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뭐로? 잔류온 마텐자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나온 거지. 오스테나이트 조직 유지, 시멘타이트 변태 촉진, 베이나이트 변태, 마텐자이트 변태를 완전히 진행시키기 위해 심냉처리는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바꾸는 거. 66번 구상의견 주철 구상화 첨가제로. 구상화 첨가제로 구상화 GCD였지. 자, 구상의견 주철은 제일 처음에 세륨 SECGC 처음에 세륨. 그 다음 소뼈 칼슘. 그 다음 MG 바닷물 이렇게 들어간다 고 되는 거지. 그래서 세륨 마그네슘과 칼슘. 답 1번 니켈 철 불변강. 불변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은. 불변강 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플래티나이트 외우라고 그랬지. 콘스탄탄 얘는 온도계야. 3번 68번 열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열경화성과 열경화성 수지에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하는 것은 폴리 들어가는 거는 가소성이지. 그 답은 에폭시. 못 외웠어요. 틀렸다고 하자.
69번 마템퍼링. 마템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템퍼링 하니까 우리 뭐야 항온 열처리지. 항온 열처리 조직은 베이나이트와 마텐자이트가 된다. MS점 직상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겨서 이게 723도에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 요거는 뭐야 오스 템퍼링. 오스 템퍼링 그 다음 여기서 쭉 내려와서 쭉 요게 마 템퍼링. 여기서 내려와서 쭉 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이게 마 퀸칭. 그러면 MS점 직상의 MS 마텐자이트 스타트 여기지. MS점 직상이야 직하야 직합니다. 직하 MS와 MF 마텐자이트 피니쉬 요 사이야.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2번.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70번 알파철과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하면 폴라이트 그쵸? 71번 압력제어 밸브에서 어느 최소 유량에서 어느 최대 유량까지 증대하는 압력은 뭐 틀려야지. 71번 틀려. 72번 유압기호 명칭은 정용량형 들어오고 나가니까 펌프 모터 축은 일방향 회전. 73번 실린더 F 3kN 유압은 얼마가 필요하냐 지름 안 좋지. 그럼 우리 유압P는 누르는 힘 F 나누기 A 면적 하나밖에 없는 줬잖아. 면적 실린더 내경 45 그냥 4분의 파이 디자슨. 74번 압력 제어 밸브 릴리프 밸브는 아니지. 무브와 체크 체크 밸브가 방향 셔틀 밸브가 방향. 답은 4번. 75번 봅니다. 유압펌프 토출압력 6 유량 40 소요동력 PQ네 뭐 효율도 안 좋소. 너무 쉽죠. 76번 추갑기. 추갑기 영어로 뭐라고? accumulator.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추형 추각기 안에 유압은 유압류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 잘 몰라. 스프링 내장형 추각기인 게 일반적으로 소용이 이것도 잘 몰라. 아, 안 되겠다. 포기. 77번, 76번 체킹해야지. 77번 유압기기의 통로에서 탱크로 액체 유체가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를 돌아오는 거는 누설은 버리는 거고 새는 거고 토출량은 나오는 거고 유압 탱크 통로에서 탱크로 액체 또는 유체가 돌아오는 거 이거 드레인 그쵸? 드레인. 78번 유압 밸브 전환 도중에 과도하게 생기는 밸브 포트 간의 흐름 이거 몰라. 78번 포기. 용어 설명이야 용어 설명. 79번 밸브 입구의 압력이 스프링 내 밸브 내 스프링 힘을 초과하여 포펫의 이동이 시작되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 이것도 포기. 80번 액추에이터 배출 쪽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구동기기지. 구동기기. 배출 쪽 관론의 공기 흐름을 제어. 요거 미터 아웃, 미터 인은 입구. 브리드 오프, 병렬. 미터 아웃, 출구. 다 풀었네. 9분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3개. 자, 그럼 이제 정말 여기서 몇 개만 나오는데? 8개. 그치? 81번 포기. 왜? 네 줄이잖아. 82번 포기. 83번. 오, 요건 한번 해보자. 그림은 2톤의 질량을 가진 자동차가 18km/h 속력으로 벽에 충돌하는 상황을 위에서 봤다. 범퍼를 병렬 스프링 두 개로 했다. 최대 압축량이 0.2 스프링 상수는 얼마냐?
18km 미터니까 운동 에너지가 뻑 부딪히고 섰지. 그럼 2분에 MV 자승, 이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요식은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 2분에 KX 자승하고 같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2분에 M이 얼마야? OM 2000. 2000kg 포스는 2000kg 매스지. 그럼 V값 계산합시다. 18 곱하기 1000. 킬로미터니까 미터 퍼 세크 3600. 요거에 몇 승? 자승은 2분에 K가 얼마가 됩니까? 하니까 스프링 두 개, 직렬, 병렬. 병렬 2K. X는 얼마? X 0.2m, 0.2에 2승이다. 이러고 푸는 거지. 이건 풀만합니다. 요거 스프링 요거 두 개니까 요게 2K지, 2K 병렬. 그럼 83번 하나 풀었네. 보석 같은 문제네. 이거 지우고 이제 푼 것만 풀어, 푼 것만. 83번 예쁜 거 풀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 8개. 동력학에서 몇 개? 3개. 84번 2 조화진동 X1 4 사인 10T와 X2 4 사인 10.2T를 합성하면 맥놀이 진동수 구하래. 그 맥놀이 진동수 델타 2파이분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됐습니까? 맥놀이 진동수 헤르츠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지. 자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T는 2파이, T는 F분지 1은 오메가 2파이.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야. 근데 여기서 헤르츠 구하래. 요거 F. 그럼 2파이분의 오메가인데 여기서 맥놀이 진동수 2파이분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이건 뭐 외우세요 하는 공식이야.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2파이, 2파이분의 오메가 1이 하나 10.2고 하나 10이니까 0.2 넣어서 답은 0.018, 0.0318. 84번 풀었습니다. 85번 외력이 가해지지 않고 오직 초기 조건으로 운동한다는데 진동하면서 감쇄한다. 아무리 C 이거 전번에도 나왔네. 2 루트 MK 이거 뭐 스프링 하나 댐핑 하나잖아. 그럼 C는 2 루트 MK보다 작아야 한다. 답은 얼마? 3번. 86번 요거 풀었어. 85번 3개 끝났네 뭐. 86번 포기. 86번 포기했고 81, 82 포기했고 86 포기. 87번 질량 30kg 모형장소가 반경 40m 원형 경로를 20m per sec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돌게 법선 방향으로 받느니 법선 방향이니까 FN 90력 F는 M A의 N 90력이지 이게 법선이야. 접선과 법선. 그럼 M에다가 AN 구진과 속도 R분의 V 자승. 그치? 그럼 N값 얼마 줬어? M 30. R은 반경 40분의 속도 V 20의 자승. 너무 편하게 줬네. 그러면 30, 300. 답은 3번. 88 포기 싫어. 틀리면 되지. 85번 풀고 86번 포기. 87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88번 포기. 89번 그림 보니까 포기. 지금 88번 같은 것도 매번 나와. 근데 귀찮어. 넘겨서 9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동일한 두 개 구슬 AB가 있다. 초기에 A 속도 V, B는 정지. 충돌 후 A와 B의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구슬에 반발 계수가 0.8이다. 그럼 20%는 남고 80% 주는 거야. 근데 이게 1이야. 그럼 100% 다 줘. 근데 똑같은 구슬이야. 그럼 A는 정지, B는 A 속도로 간다. 100% 가는 거야. 예, 답은 4번. 자, 여기서 90번 풀었어. 87. 88, 89, 90번 푸는 거지. 그럼 몇 개 풀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플러스 5. 뭐 이제 공작에서 몇 개만 풀면 돼? 세 개. 저는 이거 다섯 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세 개만 나오면 돼, 세 개. 나머지 공식들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공식들이니까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풀 수 있는 공식만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돼. 91번. 방정가공의 전극재료 구비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계가공이 쉬워야 된다. 가공 전극 소모가 크면 좋은 건 아무것도 없지. 답은 2번. 네, 91번 맞았어요. 92번. 전기저항용접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심, 스폿, 프로젝션, 버트 이거지. 테르밋은 산화철과 알미늄. 3번. 93번. 기계 부품, 식기, 전기, 저항선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양은? 양은은 구리, 양은. 구리, 도화기, 니켈 하면 황동이야. 여기다 구리, 도화기, 아연 해줘야 황동이지. 여기다가 플러스 니켈 들어가는 겁니다. 양은이고 백동이라는 게 있었지. 백동은 뭐 도화기 뭐? 구리, 도화기, 니켈 하고 되는 거지. 94번. 이거 뭐 금속이 나온 거야, 금속. 94번. 연삭 중 숫돌의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떨려, 덜덜덜덜. 숫돌의 결합도가 약할 때, 이거랑 관계가 없지. 결합도가 약하면 숫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자생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숫돌 축의 편심, 평형상태 불량, 자체 진동, 다 뻔하지. 95번. 테일러 공구 수명에서 실험식에 세라믹 공구를 사용해서 N0.5, C200, 공구 수명 30 미터 퍼 미터냐. 이거 테일러 VT에 N승 이코로 C잖아. 절삭 속도 구하래. T는 얼마? 30. 네, N은 얼마? 0.5승. 은 얼마 준 거야? C200. 갖다 그냥 풀면 되겠지. 96번. 펀치와 다이를 프레스 설계. 펀치는 목적하는 형상의 제품을 뽑아내는 거야. 구멍을 뚫는 건 펀칭. 뚫은 거 쓰는 거 블랭킹. 하는데 여기 보기에 펀칭도 없지. 97번. 번역 컬리퍼스에서 어미자 49mm 50등분 N분의 A지. N분지 A하고 나오는데 최소 눈금 몇 mm? 1mm. 50분지 1. 98번. 전기도금의 반대 형상으로 가공물을 양극, 전기저항이 적은 구리아연은 응극, 용액의 침지, 통전하여. 용액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방정 아니지, 전해액이지, 전해액. 금속표면에 미소 돌기부 용해 전해 연마. 99번. FEC 상태도에서 탄소 0.8%, 0.77 공석강, 0.8 약해서 공석강. 그치? 약 0.8%인 강, 이게 공석강. 그러니까 이상 하면 과공석강, 이하 하면 아공석강. 그런 말이 없으면 공석강. 100번. 취조에서 사용되는 주물사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기성 좋아야지. 내화성, 불에 견디는 성질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지. 답 2번. 뭐야, 포기한 거 하나도 없네? 그럼 다섯 개에다 열 개도 하니까 이게 15개 나온 거지. 뭐 뺄 게 없어, 뺄 게. 그러니까 붙었어, 떨어졌어? 확실히 붙었지, 확실히. 그럼 이제 손 들어야 돼, 나가도 됩니까? 그러고. 그치? 왜? 50분 안에 끝내버렸잖아. 충분하다 하는 얘기, 충분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안 푼 문제는 언제 풉니까? 나중에 다 이용해서 다 나중에 다시 다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이런 스타일로 보면 충분히 풀어. 20분 걸렸네. 지금 40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풀린다. 이게 지금 20분 걸렸어.
요게 20분. 20분. 20분 걸렸으니까 60분에다가 80분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150분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얼마 남아? 70분 남는데 70분. 그쵸?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하나 안 풀었던 거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푸는 것처럼 슬슬 풀면 충분하게 합격한다. 그리고 몇 차 대비하시면 돼? 2차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